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요. 예.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? 예, 저는 뭐 경남 고성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우리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.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제가 원하는 만큼 학교도 공부도 끝까지 못했어요.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옛날보다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와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 환경에 좀 우리 좀 뒤로 밀리거나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봉사를 하다 보니 봉사의 즐거움을 느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저한테 또 손편지도 주는 애들도 있고 정말 그럴 때 봉사의 보람을 느낍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날에도 예. 우리 사직 야구장에서 많은 예. 그 야구 팬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예. 아이들을 위한 책걸상 기부를 또 하셨습니다.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책걸상 나눔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책걸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보니 책걸상이 없이 그 요즘 뭐 밥상 같은 데다가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 애들한테 당장 먹고 뭐 식주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책걸상이라도 그런 환경이 있는 애들한테 꼭 한번 내가 또 이런 업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네, 정말 그 책걸상에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신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이 가구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. 용산에서 네. 오늘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함께하고 계신데 또 시련도 있었다고 들었어요.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? 예, 시련이 굉장히 많았죠. 처음에 우리 시작해서 얼마 되기 전에 한 30대 때에 우리나라에 IMF 왔어요. 네. 97년도에 IMF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매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가게 수표 뭐 어음 이런 거 받고 이렇게 도매를 했는데 전부 그런 게 다 부도가 났어요. 네. 그때 한 6억 정도를 내가 부도를 맞았는데 정말 힘들었죠. 그런데 없는 뭐 형편에 사실 있는 거 사재 다 털어놓고 막 그냥 그걸 이겨나왔죠.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. 그 이후에도 뭐 우리 이 사업장이 큰 불이 났어요. 2002년도 11월 달에 큰 불이 네. 났어요. 이 다 전소됐습니다. 예,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는데, 그것도 저거 별명이 오뚝입니다. 다시 일어납니다. 네. 그래가지고, 2012년도에 불이 나고 나서 이걸 다시 짓게 됐죠. 오뚜기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네.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이걸 보면서 예. 그런 불굴의 예. 의지, 예. 정신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예.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 어린이들이 참 물론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는 애들은 부모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줘요. 해주는데 이 오뚜기를 만들려면 사회에서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. 사회에서 이제 어린 그 환경이 안 좋은 애들한테 책걸상뿐만 아니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그런 애들을 관심 안에서 이렇게 보살펴 줌으로써 그 애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, 오뚜기 정신 정말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요? 저는 그래요. 일단은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. 예, 특히나 가구 업종이 쉽지 않은데요.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은 일단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전부 다 좀 돈을 벌어야 되겠죠. 먹고 살만 하면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저는
봉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 뭐 나이가 뭐 적지 않습니다. 이제 60대 들었는데 나머지 인생 후반전 저도 이렇게 좀 베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앞으로도 이 불굴의 오뚜기 정신으로 예.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예.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